괜찮아 아저씨 김경희. 어느 마을에 괜찮아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아침이면 세수를 하고 머리 모양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오, 괜찮은데? 아저씨는 머리카락 숫자를 세었어요. 아저씨가 낮잠을 자는데 새들이 포르르 머리카락 카놀이 쏘. 다음날 아저씨는 세수를 하고 머리카락을 세 개씩 묶었어요. 오, 괜찮은데? 비 오는 날 거미가 아저씨 머리에 매달려 흔들흔들 머리카락 카놀이 쏘. 다음날 아저씨는 세수를 하고 가르마를 탔어요. 오, 괜찮은데? 아저씨는 곰이랑 시소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머리카락 카놀이 쏙. 다음날 아저씨는 세수를 하고 머리카락을 꼬불꼬불 말았어요. 오, 괜찮은데? 아저씨랑 깡충깡충 토끼가 달리기 경주를 하니 머리카락 카놀이 쏘. 다음날 아저씨는 세수를 하고 머리카락을 땄어요. 오호, 괜찮은데?